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일당의 재판 지연 작전이 아주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재판도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는 재고 계속해서 불출석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연되고 있고 벌써 1년 3개월 됐습니다. 본래 1년 안에 다 마쳐야 되는 겁니다. 자,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2심 재판은 3개월, 3심도 3개월. 그래서 전체 1년 6개월, 1년 안에 다 마쳐야 되는데 아직 이재명의 선거법은 1심이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감에 출석한다, 뭐 이 단식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화영도 한때는 번복 진술을 번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교묘한 재판 지연 술수로 보입니다. 자, 최근에 이화영이 변호사를 바꾸고 난 뒤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던 바 있었습니다. 뭐 그 재판부가 자신에게 아주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 검찰의 유도신문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지를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유를 대가지고 기피 신청을 했는데, 자, 이 재판부가 이거를 기각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화영의 재판 지연 작전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화영과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 늘어지고 있고, 또 한 재판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재명의 위정교사도, 이거 법원에서 이 재판을 자, 이 단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장동과 백현동을 묶어서 할 것인지, 이거를 받아놓고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대장동과 백현동은 묶어 하기로 했는데, 자, 이 위정교사 혐의는 이거는 워낙 분명해서 한 3, 4개월 되면은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은 자, 이재명 측에서 재판 지연 전술을 다각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화영 측은 지난달 23일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면서 재판부를 바꿔달라 이렇게 신청서를 냈고, 이에 따라서 1심 재판은 일시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 신청한 날이 지난달 23일이었습니다. 수원지법의 형사 12부는 이날 이화영 측의 이 재판 관련해서 형사 11부 법관 3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자, 법관의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불공정할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 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는 겁니다. 자, 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자, 이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됩니다. 자, 이날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되고, 또 항소를 하게 되면 이 재판을 기피했는데 여기 기각됐다고 또 항소하게 되면 또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교묘한 술법을 계속 쓰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선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자, 그래서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다음 달 10월 24일, 다음 날인 10월 24일에는 이화영 부지사와 박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뇌물과 왜곡한 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50차 공판은 공전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어 왔는데 선고를 앞두고 이를 기피하려고 신청하는 것 자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일종의 재판부 쇼핑, 이를 통해서 기피하려고 한 것이다. 이 재판부, 저 재판부를 다 이렇게 염탐하면서 재판부를 계속 말하자면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선고를 놓추기 위한 꼼수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이 기피에 대해서 결정을 해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김광민 변호사, 지금 과거에 이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거 몇 차례 바뀌고 난 뒤에 김광민 변호사를 부인이 선임을 했는데, 이 김광민 변호사는 경기도 의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이재명의 캠퍼에 대해 있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측근으로 불리는데, 자, 여기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또다시 이재명 재판이, 이화영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법인카드 등 3억여 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달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자, 이화영은 이재명의 경기지사 시절에 방북비용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스마트폰 비용 등 자, 모두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해서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쌍방울의 법인카드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자, 이화영의 재판은 지난 7월 달과 8월 달 초에도 공전이 되었습니다. 자, 이화영이가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한다고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재명은 모른다라고 하다가 자, 지난 8월, 7월과 8월 초에 이 진술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자 자, 이 이화영의 아내 백모 씨가 변호인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내고 그리고 직검이 있는 김광민 변호사를 결국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인이 재판정에 들어와서 당신이 속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부부 싸움도 벌이고 또 부인이 더불어민주당에 탄원서도 내고 또 이화영으로 하여금 나중에 이화영이 이 옥중 진술서도 내는 등해서 자 이게 오락가락하면서 재판이 벌써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재판 지연 전술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돼서 재판이기 때문에 이 쌍방울의 대납 대북 송금 사건도 자 이재명 관련해서 나중에 총선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이 타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총선 이후로 또 총선되고 나면은 대선 이후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연 전술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화영이 뭐 10년, 20년 썩는 것보다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 나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당선되면은 이화영 금방 나온다. 그러니까 한 3, 4년만 감옥에서 있으면 된다. 이런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자신의 재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법 재판에서는 뭐 국회 핑계대고 또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니까 재판이 쭉쭉 밀리고 지금 대장동과 백현동 재판은 두 개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증인도 많고 이 진술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3, 4년 이상 걸린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위정교사 사건만은 이게 아주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3, 4개월만 있으면은 재판 결과가 나온다 하니까 이거를 같이 병합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그렇게 대장동과 백현동과 함께 묶어달라. 이러면 그 사건과 함께 묶여지면 이 사건도 3, 4년 뒤에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검찰은 묶지 말고 별도로 재판, 독립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판부는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고 있고 자, 이화영의 재판 기피에 대해서는 지금 기각을 했지만 또 이 변호인 측에서 앞으로 항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재명 관련 재판은 계속해서 이 지연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자, 이런 사람이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도 너무나 끔찍하고 광범위하고 그런데 자 이재명은 자기 재판에 대해서 이 사법 방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래놓고 윤석열 대통령 보고 뭐 사과하라 반성하라 그렇게 해서 국회에 오니까 자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손도 받아두지 않고 인사도 받지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인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세를 낮추고 사과 반성 달라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어디를 보더라도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 자 사과 반성을 해야 될 것은 그리고 혁신을 해야 될 것은 더불어민주당 같은데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더 많이 또 대통령이 더 많이 자세를 낮추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언론의 영향도 크다 하는 겁니다. 왜곡 조작된 언론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